파리올림픽 미국 대 프랑스 농구 결승전에서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삐약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신유빈 선수와 임종훈 선수가 같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저렇게 단둘이 농구 경기를 보러 갈 정도이면 둘이 상당히 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둘이 사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일단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둘이 손을 잡고 있다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등의 연인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의 표정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둘이 사귀는 사이라면 신유빈 선수나 임종훈 선수가 저렇게 드라이한 표정일 리가 없습니다. 올림픽이고 핫 이슈라서 간만에 다른 소식을 전해봤고요. 앞으로 푸바오 관련 소식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